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에 미국 시장 또 유럽 시장도 좀 밀려 내려가는데 이탈리아 쪽에 연정 붕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나요? 그쵸. 그 내용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이 장초반부터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합니다. 하락 출발한 요인은 이탈리아 연정이 이제 깨지면서 이탈리아 이슈가 확대된 거죠. 이게 미국 유럽 쪽의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이러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겠네. 국채 가격 올라가고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가 빠지고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양호하게 움직였던 이 흐름은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그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안도감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왔었는데 어제 이탈리아 이슈가 불거지면서 재차 그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주도했던 건 당연히 금융주겠죠. 예, 그러면서 매물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게 반등을 줍니다. 이날 반등을 줬던 요인 그 전날 언론에서는 하웨이 이슈라고 했지만 그 계속적으로 하웨이 이슈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레디 컬러 위원장이 여기서 발언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중산층에 대한 10% 감세 그 관련된 발언 이후에 시장이 그 미국에서도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와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온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강세를 좀 보였지만 바로 매물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백악관 대변인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현 시점에서 감세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락을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대형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지난 6월 달에 하원에서 이제 통과됐었던 그 독점 금지 조항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대형 기술주 위주로 빠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빠진 이유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일단은 한 가지는 좋은 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난 레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건 별로 그잖아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 말고도 something will happen. 그러니까 조만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서두르지 않겠지만 조만간에 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미국과 중국 고위급이 통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9월 초에 그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회담이 있어요.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만나봐야 뭐 나오겠니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뭔가 여기에서 나쁘든 좋든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일단 무역 분쟁 이슈는 일단 어느 정도 약화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화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건 상당히 좋은 건데 왜 빠졌냐? 그거 말고 다른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 자동차 관세에 관련돼가지고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문제가 매우 어렵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매우 어려운 뭐 논쟁이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매물이 좀 출회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무역 분쟁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저질러놓은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저께 트럼프가 언제 얘기가 있었냐면 루마니아 대통령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통 우리 정상회담끼리 만나면 거기서 야 우리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잘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발언 내용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 다음에 뭐 연준 빨리 100BP 인하해라 우리 경제 좋다 뭐 유럽 자동차 관세 아니 루마니아와 관련된 건 거의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G7 이번 주에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 말고 아 러시아까지 집어넣어서 G8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언급도 하고 그러니까
꼬다른 보릿자국이 돼버린 거죠. 그 루마니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 얘기 안 한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칭찬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편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미국 증시 하락한 거 금융주하고 기술주가 빠졌습니다. 기술주가 빠진 거는 독점과 관련된 코멘트. 그거는 지난 6월 달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당시의 흐름을 좀 보면 미국 증시가 그때 당시 그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대형 기술주가 빠졌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영향이 없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영향력은 크지 않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는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크게 하락을 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이탈리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이슈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월 달에 주식시장 급락을 할 때 그때도 이탈리아 이슈가 그 함축을 또 가담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 정부 지출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 가지고 예산안과 관련돼 가지고 막 EU하고 막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EU에서는 이탈리아에 벌금을 내리겠다. 그게 올해 6월 달까지 EU 정상회담에서 움직였었고 7월 달에는 결국은 벌금을 안 물기로 뭐 합의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 뒤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극우 정당인 오성운동하고 동맹하고 서로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지난주부터 관련돼가지고 이미 그 내용은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탈리아의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경기 그 파산 위험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이미 반영이 된 내용을 가지고 요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왔던 미국 국채금리를 하락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이게 큰 흐름을 좀 야기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그 미국 증시 하락 요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다만 최근 들어서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많이 1% 넘게 상승을 한 거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뭐 다시 이제 확 밀려서 밑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좀 약보합 근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뭐 상승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뭐 주요 변수들이 또 있었을까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고요. 폼페이오도 일단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협상은 대선 전까지는 다 끝낼 거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는 것들을 보면 미국 측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장기화돼 버리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FOMC 의사를 공개가 있죠. 내일 새벽에. 그 다음에 그 금요일 날 우리 시각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금요일 날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떤 식이냐면 실제 그 파월 연준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예상보다도 좀 더 좋게 좀 더 비둘기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좀 상승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만약에 파월이 지난번 7월달 7월 31일날 8월 1일날 새벽에 언급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뭐 금리 인하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바꾸지 않아 버리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극과 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미국의 FOMC 의사를 공개라든지 잭슨 홀크 포러스를 기다리면서 좀 관망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미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 적극적인 매수라든지 뭐 가담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챙겨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어차피 채널 K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챙겨보시고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세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네. 그 좀 정리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